자, 못 발라서 없어. 저기 뭐 찾아가고. 아이고. 이렇게 거기서 내색을 안 하셨는데 돌아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이래서 어떡하지? 큰일이네. 아니, 목소리보다. 은주님 안색을 살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셨어요. 물 마셨어요? 아직이요. 아, 물 드릴게요. 김한이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죽 먹고 있는데. 저도 먹으려고요. 어때요? 다른 거 안 드세요? 그건 뭐예요? 이거 미역국이에요. 어, 미역국. 한 그릇. 네, 알겠어. 조금만요. 와, 이제 따스 진짜. 신경 써주세요. 김아님. 신경 쓰이시나? 피해주시나 봐. 약은 무슨 약 드세요? 목이 칼칼할 때 먹는 걸 옛날에 지어놨거든요. 그것도 먹었어요. 맛있겠어요. 먼저 일어나게. 너무 예쁘시다. 저 오늘 되게 예쁘시다. 너무 이렇게 막, 어, 너무 예뻐. 아, 저요? 너무 고마워요. 섹시하시다. 섹시까지. 나는 저런 핏이 안 나요. 뭐가 왔네. 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모든 이성들과 1대1 로테이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오? 로테이션 대화? 이렇게. 다 대화를 하는 거네. 한 명씩. 안녕하세요. 만나뵙고 싶었어요. 그니까요, 저도. 네. 다락방. 어땠어요, 그날? 좋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럴 때 가면은. 가면은. 끝났다. 와, 아니야. 재밌었는데. 다음에 봐요. See you later. 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요. 뭐 이 대화로 또 관계가 달라지나? 달라질 수가 있나? 그치, 어차피 마음 가는 건 순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네.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긴 하네, 진짜.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진짜 오늘도 화창한데요? 그죠, 여기 화창하죠. 아, 너무 화창한데? 너무 좋은데요? 아, 캠핑 데이트 이후로. 두 분의 시간. 형주님이 많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없더라고요.
좀 헷갈리게 하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유, 춥지 않으세요? 약간 바람이 살살. 아, 지금 바람이 또 부네. 네, 여기 살살. 큰일 났네. 괜찮아요. 뭐... 따뜻한 티 먹고. 감기 좀 있죠? 감기 기운. 목이 막혀가지고. 아, 감기 약 서웠어. 헐,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감기 기운이 떨어가지고. 이거 좀 드시라고. 감사해요, 진짜로. 저 때문에 좀 감기가 걸렸었고 되게 좀 연약해 보였거든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칼칼할 때 먹는 걸 옛날에 지어놨거든요. 목도 먹었어요. 나이스. 이걸 원했던 거였어. 배려를 많이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이 말로 하시는 거를 형주님은 행동으로 하시는 게 있지 않나. 아니 근데 바람이 좀 많이 이거라도 좀 아니요, 걸치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아니 걸치시라고.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 진짜 이거. 안 추우세요? 아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덥네요. 더워져? 네. 다행이다. 좀 안 찔리네. 춥진 않아요. 안 찔리네요. 네, 오신 지 막 뭐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조금 생기세요?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생기세요? 예. 그거는 되게 좋은 변화 같아요. 그런 감정이 이제 조금씩 생긴다는 거, 그쵸? 싹 트시듯이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너무 앞서고 싶지도 않고. 맞아, 맞아. 그냥 그 감정에 그냥 충실하면서 저도요. 그냥 천천히 가고 싶은 저도요, 그런 생각. 저도요. 그냥 천천히 따뜻하게. 우리 나이 또래 때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그쵸. 게. 그쵸. 근데 되게 그래도 멋있게 좀 나이 드신 것 같아요. 주름 많아요, 저.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주름. 잘 웃어서.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주름은 또 멋있어요. 그래서 웃는 사람이 좋아요. 웃는 사람이 좋지. 네. 잘 웃으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잘 웃어요. 근데 주름이 없어요, 왜? 주름 많아요, 여기 이렇게 잔주름. 아, 이거 없는 거죠. 우린 신경 같은 걸 안 써가지고. 신경 안 쓰셔도 뭐 피부 좋으신데. 데이트하시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만약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요새 똠양꿍 좋아하고요. 똠양꿍? 똠양꿍? 똠양꿍 맛있어요. 맛있죠? 시고 맵고 달고 짜고.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먹으면 더 좋겠네. 맞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네. 찌개라도. 네, 좋아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묵은지 김치찌개. 너무 맛있죠, 묵은지.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좋네. 좋죠. 돼지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콩까지 넣어줘봐야 돼. 되게 맛있겠다. 콩 갈아가지고 위에 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맞다. 두 분 진짜 편안해 보인다. 아, 어떻게 딱. 그니까. 딱 올려. 들어가서 그러면 또 봬요. 네, 네 또 봬요. 모순 드릴게요. 네. 아유. 네. 잠깐이지만 아주 좋은 정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더 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분하고. 아, 한 번만 더 넣어야지. 네. 한 걸음만. 근데 뭔가 깊은 토크는 못한 것 같아요. 편한데 살짝은 뭔가 네. 아쉽기도 한. 아, 김아님. 지금입니다. 매력 보여줘야 될 때예요. 은주님한테 편지가 안 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내 생각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는 오늘은 김아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김아님께서 며칠 편지를 주셨는데 답을 못 드렸었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 더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좀 주세요.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며칠 만이죠? 우리 그날 오름 갔다가 온 지? 4일 만. 4일 만. 그렇죠. 네, 저는 그 피크닉 갔다 좋았어요, 와서 더 좋아져가지고. 샌드위치 너무 맛있었고. 전 어제 조깅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리도 엄청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여기 다 뜬대요? 근데 몸이 힘들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계속 신경이 쓰여. 아이고. 막 죽 끓여주시고 챙기시고 그러는데 나까지 거들면 너무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왜요? 같아서. 뭐지? 뭐 뜨거운 물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해주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우 무슨요. 춥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5일째 됐는데 호감이 가는 이성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얘기하신다. 본격적으로. 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아직 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두 통을 쓸 수 있었으면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사실 어찌 보면 제일 많아서 마음이 제일.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아니에요라고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슬펐다고 그럴까? 마음이 되게 갑작스럽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완곡한 거절이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어떻게 보여야 되지? 태어난 척 해야 하나? 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괜찮아요. 우리 여기 알고 온 장소예요. 그러니까. 알고 온 장소예요. 정말로. 편지를 못 드리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호감이 있기 때문에 미안했던 거잖아요. 호감이 없으면 그 미안함조차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리고는 또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또 얘기는 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게 들으니까 행복하네. 들으니까 행복하네. 컨디션 안 좋아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그럴게요. 좀 나아지시면 다시 뛰어요, 우리. 네, 너무 좋았어요. 숙소에서 봬요. 네,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네. 날이 너무 좋았어요. 날이 너무 좋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호감이 있다는 건데. 근데 호감이. 남자의 언어와 여자는 그래? 너무 다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틀어지는 인연들이 얼마나 많을까. 맞아. 와, 진짜.
다 꺼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온 얘기나 해요. 아 너무 속상해서 정신이 많이 가는데 기운이 없어요. 그냥 꺼요. 어떡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제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은 정숙님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연하님이었는데 혼란스러운 상태는 상태입니다. 아. 어 졸리지 않아요? 아 살짝 눈 감고 있었어. 눈이 너무 아니 우리는 뭐 왜 웃음부터 왜요? 아 네, 너무 편하네. 아니 우연의 일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그 둘째 날부터 딱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데미지가 왜 아니야 이미지가 너무 컸나 봐. 아 스피 너무 예쁘다. 잘 오시고 계시죠? 아 평생 잊지 못할 인생 컷. 인생 컷? 맞아요. 정숙 씨, 승마도 기억나지만 다른 분도 기억나지 않나요? 그렇죠. 김만님의 그 책, 그 북카페? 그것도 기억나요. 좋았죠. 어떠셨어요? 데이트. 근데 정숙님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아,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좋으면 이거 러브가 안 되고 프렌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님의 그 좋은 감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주위에 많은 분들의 호감을 사고 호감 어린 행동을 해서 왜 이렇게 잘했어? 어우 진희님 잘하셨어. 어우 기특해라. 아, 사실 저는 나만의 여자를 찾지 만인의 여자를 찾는 것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이게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근데 정숙님은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소통이 안 되면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면 멀어지는 게 인간 사이잖아요. 몸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요. 어? 아니 갑자기 내 파리가 파리도 정수님 좋아하는 건데. 저는 소통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저는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식당에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영화를 가든지 저는 사실 좀 드라이브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또 욕심을 더 내면 두 손 콕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취미를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사랑이란 게 좀 결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훈님의 서투름, 어설픔 그런 게 저하고 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실망스러웠어. 또 여자 허당, 남자 허당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가요. 이따 뵐게요. 너무 서둘 것 같아. 피크닉인가?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까? 웬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120번입니다. 오. 가실까요? 네. 너무 많아요. 의외네요. 120번이실 줄은. 은주님이 내 번호를 골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번호를 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저는 이거네요. 코쌤 싫으실 줄 알겠어. 운명인가? 김아님이랑 좀 데이트를 할 것 같은 예감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김아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청 같은 청청을 입었었거든요. 오늘 너무나 우연하게 좀 신기했죠. 와 근데 저게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나? 서로 마음이 딱 처음에 원하셨던 분들이 다 연결이 그러니까. 돼서 여기 갈 때 길이 조금 험할 것 같아서 아, 먼저 예, 제가 리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 되게 푹신푹신 예. 느낌이 좋아요. 와, 바람을 이렇게 손으로 느끼는 것도 너무 좋고 되게 뻥 뚫린 느낌이죠? 그쵸. 아, 대리만족 너무 좋다. 그니까, 저 설레요.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너무 좋은데요? 와. 바람에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서울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요? 계획했던 피크닉은 사실 잔잔한 풀숲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 솔솔 맞으며 맛있는 거 먹는 거였는데 강풍에 드실 수 있을까? 와 바람 장난 아니다, 그죠? 이게 목에 둘러드릴까요? 슈퍼맨처럼 머리 뒤로 좀 이거 타고 이제 융단처럼 아 예쁘다 돗자리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어? 이건 뭐예요? 제가 다 떠나시고 나서 포스트를 만들었어요. 만드신 거예요? 네. 대박. 돌짝 사셨구나. 난 이런 것도 감동이다. 선수 준비하시구나. 혹시 커피 아니면 주스? 저요? 직접 내리셨으니까 좀 이걸 먹어볼게요. 아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먹어볼게. 단촐하지만 뭔가 정성이 확실히 네, 정성 담긴. 네. 잠시만요. 와. 이 대고. 감사합니다. 아. 어머 어머 앞접시까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원래 식으면 이런 거 좀 맛이 없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어 진짜요? 네. 드세요. 같이. 아 네네. 네.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아 그럴 리가. 이렇게 언덕에서 피크닉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빵 따로 치즈 따로 이렇게 먹습니다. 아 진짜. 어. 아 저 너무 궁금해요.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120.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흔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장수하셨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나이를 넘어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탁구 치시고 자전거 타시고 한 번도 입원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천국을. 유전적으로 장수 집안이에요. 아 진짜요? 네. 설마?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아니고 기대하는 기대 수명? 아 진짜요? 120살까지 기대하고 계세요? 아, 기대한다기보다는 어쩌면 건강하게 앞으로 의학도 계속 발전할 테고 조선시대 때는 저희 60만 그렇죠. 넘겨도 막 잘 살았다고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예. 120살 예. 어 장수로 어필 이런 풍경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사진 찍어주고 계신 거죠? 나 윈드밀 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잘 찍어주고 싶은 그 정성만큼 치잖아요. 거의 들어 누워 계세요. 예쁘게 담아주고 싶어서. 저거 보세요. 완전히 쫙 하고 선이 퍼졌어. 아, 보십시오. 저는 다른 걸 볼 테니. 너무 예뻐요. 아. 양떼 구름 하면.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가시죠. 갑시다.
우와, 이런 꽃도 있어요. 토끼풀이죠. 이게 토끼풀인가요? 토끼꽃,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요? 설마. 한번 해보세요. 반지. 어? 네 번째 키워주시는 거 아니죠? 재미로. 재미로. 네. 재미로. 어디다? 여기. 예쁘다. 어, 잠시만요. 예쁘죠? 우와. 느낌 있다. 아, 너무 낭만 있다. 처음 오실 때 첫인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여리여리하시고 사슴 같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그랬었어요. 아까 데려와서 근처 마을을 갔었는데 근데 두 분도 그림체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나오세요. 예뻐요, 모든 게 다. 너무, 너무 예뻐요, 모두 다.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 화장실 문도 예쁘네. 느낌. 느낌, 감성. 감성. 아,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편지 왜 찢어버려? 어, 왜요? 저 김아님 편지 아니죠? 제가 고민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 갑작스럽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안친오름을 찐친오름 찐친을 위해서 갔었다. 그러니까 찐친 활동이라. 저는 전 되게 좀 그래.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끝사랑채에서 맞는 세 번째 밤. 오늘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 오늘 가장 당신 설레게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뀌었네요. 지금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오늘 설레게 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어. 오늘 당신을 가장 오늘 설레게 한 가장. 가장. 아. 그렇죠. 아, 나는 흥준님한테 다 갈 것 같아. 에이, 설마. 근데 사실은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설레게 한 거니까? 설레게? 어. 그래, 설레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지. 아, 직진. 직진. 어, 와! 우와! 이게 또 의외로 재밌다. 커디. 아니야, 쳐다보시는 거더라고요. 아, 쳐다보시는 거. 어, 형준님 누구 쓸지 궁금해요. 오, 맞아. 그쵸? 티가 안 났어. 오늘 나를 가장 설레이게 했던 사람. 오늘. 오늘. 전제가 오늘. 아, 근데 그게 네.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달라도 된다는 얘기일까? 당연하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네. 아. 오늘 설레게 한 사람. 어,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끝사랑에 가까웠던 분보다는 오늘 설레게 했던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부분이었죠. 만약에 원래 문구대로 왔으면 저는 누구한테 써야 될까? 우리 건 좀 복잡해 보이지? 우리 건 좀 드라마틱한. 뺀다! 다른 사람 쓰시려나 봐. 반지 전문가로 쓰여 왔고요. 예뻐요? 이거 독특해요. 예쁜 것 같아. 세련된 괜찮아요. 거 괜찮아요. 잘 골랐어요. 예뻐. 근데 이거 세라믹 깨져요. 깨져요? 받으면. 떨어지면? 깨진 거죠. 깨지는 거죠. 어, 소름 돋았어.
있다. 아, 있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벌써 보셨다면서요? 김아님께서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본인은 서점 데이트를 했는데 제 생각이 났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님하고 서점 데이트를 하고 되게 기분 좋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중간중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났거든요. 본인의 파트너분과의 그것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의외였고 고맙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김아님은 또 은주님의 편지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떡하지? 없어? 아, 없어. 나 운다.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 쪽을 안티파민 바른 느낌? 약간 화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따가워. 안티파민. 은주님도 유쾌한 데이트를 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도 좋아 보이시고 여전히.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눈도 제대로 맞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쉬웠었거든요, 마음이. 우려가 현실로.